오늘부터 운동뚱이라고. 아, 왜 너무 재밌게 봐요. 본인도 몰랐던 체육인의 재능을 좀 발견하면서 요즘 이게 좀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래요. 사실 제가 운동이란 걸 처음 해봤거든요. 네. 헬스도 처음.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뿐인데 왜 이게 다들 이렇게 놀라지? 놀라지? 저희 집 사람들이 다들 근육량은 좀 그죠. 네, 약간 좀 근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뼈도 통뼈고 만져보세요. 이게 뼈입니다. 제 뼈 만져보세요. 어머. 어머. 봐봐요. 저도 이제. 얘 너도 빼니깐이야. 어머, 얄쌍하다. 그러니까, 네. 저는 원래 저는 손목하고 발목은 좀 원래 얇았는데 그게 힘쓰는 몸이 아니에요. 네. 조세 몸.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. 혹시나 격투기 대회하세요? 아니요. 아니죠? 동현 씨를 만나서 복싱을 배우는데 러시안 훅이라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대요. 러시안 훅이요? 네. 저 러시안 훅 좀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? 지금 되려나? 예, 러시안 훅. 서보세요. 좀 일어나보세요. 뭐 어떻게 하면 돼요, 요즘은? 이게 이렇게 있으면,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받으셔야죠. 이렇게 네. 있으면 이렇게. 살살한 거예요. 주먹이 진짜. 울어요? 아니. 이게 주먹이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싸움꾼들 주먹처럼. 그냥 내려치는 거 있죠? 팬들 사이에서 이제 댓글 릴레이가 지금 계속되고 야, 요즘 댓글이 참 재밌게 써. 체육이 아닌 제육을 선택한 자요. 운동이 아닌 우동을 선택한 자요. 근육이 아닌 수육을 선택한 자요. 닭가슴과 삼겹살 둘 다 선택한 자요. 야, 이게 좀 댓글 릴레이가. 너무 재미난 것도 많지만 제가 제일 기분 좋게 읽었던 댓글은 뭡니까? 언니로 인해 용기 내서 저 운동 시작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필라테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 필라테스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는 날씬하고 이쁘신 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보편적으로. 근데 맞아요. 언니 하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. 좋다.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. 네. 아니 사실 뭐 지금 민경 씨가 말 그대로 전성기인 게 최근 패션 잡지에서 그 표지 모델. 네. 그죠? 아,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창피해요. 뭐가 창피해요? 그런 것들이. 야, 이 일이 진짜 뭐 말 그대로 술술 풀리네요, 요즘. 근데요? 네. 술술 풀리네요, 요즘. 근데요? 네. 제가 옛날부터 마흔이 되면 터진다고 했거든요. 어디서? 어디 가든. 사실 운동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. 그냥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. 네. 이걸로 인해 뭔가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모든 분들이 아, 나 이제 마흔이야. 나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약간 좌절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서른아홉일 때 마흔 되면 잘 될 거야. 지금 이 힘든 거 견뎌내자. 약간 이렇게 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마흔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.